풍무가 유입되면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후에도 방우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 계속해서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중국 북부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오늘 낮부터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튼 황사로 나타나겠지만 기류에 따라 영향 구역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고 대체로 맑겠고요. 모레인 목요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남부지방은 남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영동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후 밤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전라도와 경상북도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19도, 강릉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대구 29도, 부산 24도입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내십니다.